농촌 고령화와 청년 인구 감소로 지방 소멸 위기에 처한 지자체들이 야심차게 마련한 임대형 스마트팜 많이들 들어보셨을 텐데요. 청년들이 농사를 익히고 영농 기반을 닦아가는 기회로 활용해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임대 기간 만료를 앞둔 청년 농부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송하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고흥 스마트팜 혁신밸리 1기 교육생인 이혜진 씨. 2년 전 전문 교육을 마치고 임대형 스마트팜에 입주해 토마토를 재배하고 있습니다. 안정적인 수익과 여유로운 농촌 생활에 만족감이 높은데 최근 고민이 생겼습니다. 내년 6월 스마트팜 임대가 만료되지만 아직까지 농지를 찾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 씨는 농지은행의 경우 임차할 만한 땅이 많지 않을 뿐더러 개별 농가를 수소문해도 외지인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가진 소유주들이 많아 번번이 좌절됐다고 호소했습니다. 일단 지인들 통해서 많이 알아보고 농지은행도 보긴 하는데 사실상 저희가 원하는 매물은 좀 큰 평수의 땅인데 잘 나오지는 않아요. 이제 뭐 기존에 어떤 분들이 뭔가 실수를 해왔던 게 있으면 이제 그게 소문이 사실 빨리 퍼지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외지인한테 땅을 주지 말자. 약간 이런 것들이. 땅이 구해져도 문제입니다. 초기 자본이 부족한 청년 농부의 경우 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해 대출로 자금을 확보하려 하지만 자격 조건이 현실에 맞지 않거나 까다롭기 때문입니다.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의 청년 창업 농업인 사업자금 보증의 경우 땅을 담보물로 잡다 보니 농지를 소유하지 못했거나 임대형 스마트팜에 입주한 청년 농부는 받을 수 없습니다. 시중은행의 대출 상품도 마찬가지. 대부분 5년 이상 자가농에 유리해 농지 없이 임대로 시작한 청년 농부들에게는 그림의 떡입니다. 고흥에서 정말 뿌리 내리고 정착을 하고 싶은데 이제 땅을 참 구하기도 어렵고 일단 땅을 구한다고 해서 이제 온실을 지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과제들을 해결한다고 해서 또 대출을 내어주는 것도 아니라서 사실 참 고민이 많아요 요즘. 실제로 최근 전남 지역 청년 농부들에게 지역 정착 지원 정책의 문제점에 대해 물었더니 융자시 담보나 보증인 요구를 1위로 꼽았습니다. 이렇다 보니 지역에 정착하고 싶어도 새로운 임대시설을 찾아 떠날 수밖에 없는 청년 농부들. 전남도가 내세운 스마트 청년 농업인 만 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선 좀 더 실질적인 지원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하영입니다.